치유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. 치유, therapeutic fibbing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시거든요. 말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트집 잡고 띵깡 부리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야, 이게.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치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당히 둘러대야 돼, 이제 어떤 상황이든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어머니는 환청 현상이 좀 심해요.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지금 그럼 늘상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요 며칠 지금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. 2층에서 뭐가 들린다고. 아이고, 2층에서 들리는 거 아니고 저 바깥에 지금 페인트 칠하느라고. 그럼 직접 보셔라, 저기. 사실 페인트 칠한다고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? 거짓말이죠. 근데 거짓말인데 그걸 치매 간호가 워낙 힘드니까 그게 전문 연구 영역이 됐어요. 그래서 거기서 그 전문가가 therapeutic fibbing을 하라. 치유적 거짓말을 해라. 상대방이, 내가 또 사실은 간병인이 병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간병인이 스스로를 잘 케어해야 돼. 예, 그러려면 이 치유적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서로 살아가는 길이야.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어느 이제 직장에서 이 부장이 자꾸 이제 일과 후에 일을 시키려고 그러다. 그럴 때는 그 예방 차원에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. 방과 후에 배우러 다닌다. 전공과 관련돼서 뭐그이뭐 가령 음악 선생님은 피아노를 좀 배우러 다닌다고 하든지 거짓말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금전 봉쇄라는 거지. 그리고 또 뭐,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, 핑계거리를. 리스트를 갖고, 거짓말 리스트가 필요해, 우리에게는. 근데 교사가 그게 잘안 되는 게, 정직이라는 것을 어떤 모토로 살아왔기 때문에,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도그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고, 예를 들어서 이런, 그런 임기응변, 이 필요한데 무슨 회의 자리에 가령 뭐 부회의 자리나 뭐 학년 협의회 자리에 어떤 사람이 회의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를 뭐팍 해. 혹은 회식 갔는데 회식 가면 정치나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예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그 얘기를 집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거기다 면전에도 대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. 이렇게 하는 건또 나이어린 사람으로서 말하기 어렵잖아. 그럴 땐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갑자기 전화가 온 듯. 응? 그 휴대폰을 들고 귀에다 대면서 그 나가버려. 그 장소를 벗어나.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통화하는 척해. 죄송하다고 통화 좀 하고 온다고 해놓고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려. 유리창으로 보면 보이잖아. 그럼 바깥에 그냥 빈전화기 들고 다니는 거야. 그러지 이야기 끝나면. 그게 이제 스킬이에요. 삶의 기술이야. 네,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안 돼. 그건 저는 그걸 착한 바보라고 불러요. 자기를 왜 희생시키는 거예요? 희생시킬 이유가 없지. 마이메시지 쓰시고, 그게 치유적 거짓말 하시고, 그렇게 일단은 뭐좀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했어요. 저는 해달라고 했어요. 그냥 일상적인 또 반복돼서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예요. 어느 직장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. 진상 부리는 사람이 후배들 이렇게 말안 되는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. 어느 직장이나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잘 연마하셔요. 그래요. 제가 어제 강의한 게 거기 어제도 강의 안산에 20년 이상 되신 선생님들 조사 소진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거든요. 제가 그 영상 2편 뒷부분에 제가 그 소진 그 세러피티 피빙을 얘기했어요. 그 치유적 거짓말. 그래도 20년 이상 된 선생님들도 아, 그 이야기 참 좋았다.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에서 일단 뭐 적용력이라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 언제든 익혀야 되는 사회적 내 라이프 그렇게 다 근데 헛고생이 없다. 이 세러피틱 피빙이라는 그 멋진 그 개념을 알게 됐잖아요.